그런데도 마오쩌둥은 이 조선족 부대들을 보내주면서 김일성에게 무척이나 생색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 전 조선족 병사들을 북한으로 보내준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오쩌둥은 중국인도 아니었던 조선 위엄군을 자신들의 내전에 이용해왔던 것이고 그 내전이 끝나자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줬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확실히 군사 전략에는 초짜였습니다. 1950년 당시 김일성은 37세. 그런 김일성이 갖고 있던 군사적 경험은 항일, 빨치산 활동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김일성이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을 모두 이용하는 입체적인 작전, 인천과 낙동강의 망치와 오루 작전이라는 대규모의 고차원 전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1950년 당시 마오쩌둥은 57세. 그는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진 몰라도 마오쩌둥은 북한군이 한창 잘 나가던 시기부터 전세가 곧 역전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오쩌둥이 보기에 김일성이 자신이 충고한 필승 전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50년 5월 15일 6.25 전쟁 전 마오쩌둥은 자신을 찾아온 김일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신속하게 진격하시오. 아시겠소? 대도시는 우회하시오. 대도시를 점령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남한군을 경멸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시오. 전쟁 초기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장악하는 등 겉보기에는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마오쩌둥의 전략대로 국군을 포위 섬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만일 북한군이 6월 30일까지 신속하게 수원까지 남진했다면 한강 이북의 국군은 물론이고 한강 이남에 있던 국군까지 모두 포위 섬멸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군 전체를 전멸시켰다는 의미.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설사 미군이 참전했더라도 미군은 혼자서 북한군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1950년 8월 말 치열한 낙동강 방어전투가 벌어지던 시기 마오쩌둥은 북한군의 실수를 또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은 작전의 목적을 적의 병력을 전멸시키는 데 두지 않고 영토를 뺏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 마오쩌둥의 이 말, 2차 대전 당시 벌어졌던 유명한 작전 하나가 생각납니다. 바로 채널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던 만슈타인의 낫질 작전입니다. 낫질 작전의 제일 목표도 땅 뺏기가 아니라 영부연합군 최정예 부대의 포위 섬멸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적전의 창시자 구데리아는 낫질 작전에 따라 100만 명이 넘는 영부연합군을 포위 섬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마오쩌둥은 마치 만슈타인처럼 적 병력의 섬멸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항일전쟁, 국공내전에서도 마오쩌둥의 군사 전략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미군과 승부를 벌일 때도 이 전략대로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 즉 중공군의 군사 전략은 어떤 것이었을까? 장개석과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놓고 벌였던 국공내전. 국공내전 당시 마오쩌둥의 중공군은 국민당 군대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직접 맞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이 강할 때는 아예 도시를 포기하고 물러나 버렸습니다. 중공군에겐 땅이 아니라 자신의 전력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오쩌둥은 오로지 적의 병력을 없애는 것이 제1의 목표였고
땅을 한치라도 뺏는 것보다는 병력에 주안점을 뒀던 것입니다. 반면에 장제스는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모두 도시나 철도와 같은 지역을 뺏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도시를 내주고 퇴각을 한 후 장제스 군대가 과도하게 신장되기만을 노렸습니다. 장제스 군대는 지켜야 할 곳이 너무 넓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병력은 부족하다. 그것이 우리가 최종 승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적의 공격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바로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서야 마오쩌둥은 총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격할 때는 10개로 1개를 대적한다. 바로 압도적인 병력 집중. 마오쩌둥은 한국전 개입을 결정하면서 중공군이 병력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전략대로 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유엔군의 규모가 미군 7개 사단, 한국군 7개 사단, 영국군 1개 여단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전방에서 북진에 가담하고 있는 실부대는 미군 3개 사단, 한국군 3개 사단, 즉 7에서 8만 명밖에 안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반면에 중공군은 제1제대가 25만, 2제대가 15만, 그리고 3제대가 20만으로 총 60만을 투입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공군이 개입하더라도 절대로 미국은 전면전을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 때문에 3차 대전을 감수한다고? 아니야. 그들은 절대로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과 직접 맞붙는 것이 조금 더 두렵지 않다. 마오쩌둥이 부하들에게 했던 이 발언, 그의 발언은 이후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봤을 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실제로 미 트루먼 정부는 확전을 해서라도 한반도 통일을 하려는 맥어더 장군을 해임시키고 한반도 내에서만 전쟁을 제한하는 제한전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오쩌둥도 절대 미국과 전면전까지는 할 마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공군은 미국의 공식적인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공군의 최정예 부대를 투입했음에도 중국인민지원군이란 말을 붙였던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 전부터도 마오쩌둥은 반드시 한반도 공산화가 되도록 책임지고 북한을 끝까지 도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점은 6.25 전쟁 전 조선족 병사들의 대거 입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마오쩌둥이 김일성을 위해 통 큰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선족 출신 중공군 병사들의 기원은 항일전쟁 시기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내전을 거치며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국공내전 기간 중 만주 지역에서 중공군에 동원된 조선족 비율은 10%. 반면 만주 지역 거주 중국인의 동원 비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조선족을 강제로 더 많이 동원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패망 후 이들 조선족 출신 병사들은 북한으로 보내달라며 항의하는 소요사태까지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9년 5월 김일성은 조선족으로 구성된 중국 인민해방군 3개 사단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949년 동북 조선유영군 계열 중국 인민해방군 164, 166 사단이 입국하여 북한군 5사단과 6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1개 사단이 입국하여 북한군 12사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간 조선족 병사 규모는 6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북한군 13만 5천 명 중에서 4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병사들 뿐 아니라 지휘관들 중에서도 전투 경험을 갖춘 인물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장 강건, 제1군단장 김웅, 2군단장 김광협,
북한 6사단장 방호산, 4사단장 리건문을 비롯하여 북한군 10개 사단 중 6개 사단의 지휘관이 중공군 출신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6.25전쟁 초반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오쩌둥은 이 조선족 부대들을 보내주면서 김일성에게 무척이나 생색을 냈다고 합니다. 김일성 또한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에 6.25전쟁 전황에 대한 정보를 마오쩌둥과 공유하지 않고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오쩌둥은 미국이 절대로 전면전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트루먼의 마음을 손금 보듯 꿰뚫어봤고 자신 또한 미군과 전면전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전쟁 전 조선족 병사들을 북한으로 보내준 것도 특별히 북한에게 베풀었던 혜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오쩌둥은 중국인도 아니었던 조선 위용군을 자신들의 내전에 이용해왔던 것이고 그 내전이 끝나자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줬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